말씀 이제 이해를 목사님 말씀 이제 선포되면 우리 막 너무 좋아요. 그것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 내 자신은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이유는 너무 많아. 그런데 실제가 없어. 그래서 정말 실제가 있는 세계가 천국이고 뭐 유토피아고 뭐 그렇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목사님 말씀 딱 들으니까 아 이런 실제가 있겠네. 가능성이 있어. 예, 가능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이제 카톨릭이 23년 있었잖아. 미사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 뜻이 뭔가 알려고 매일 미사를 왔어요. 직장 가고 제사 열 몇 번 지내면서 매일 미사를 갔어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 영성체 못하거든. 집에 가 밥 있으면 빨리 먹고 해놓고 성당 가야 영성체 하는 거예요. 밥 없으면 계속 굶어. 그러다 보면 막 뭐 레지어머리 이런 하다 하고 뭐 11시 막 이래 그러면 굶어가면서 나도 해봤어 진짜. 그런데 안 돼. 그랬는데 무슨 말씀 딱 듣고 하실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은혜바다 앞에서 하나님 하신 일 잠잠히 이제 보라 했잖아요. 그럼 뭐 모세가 그랬고 뭐 그때 은혜바다 갈라졌고 근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뭐 내 앞 그런데 이게 그지 현실이고 현재적인 상황이 되는 거라. 우리는 나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면서 뭐 이렇게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갈등하고 뭐 하고 생각 많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서 와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골로 어제 하나 가져와야 되겠다. 내가 누구 왔다가 부산에 가는데 승수기가 떨어져 주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좀 도시 조금 더 도착했는데 자기는 집에 간대. 여기서 이런 예약 손님이 없대.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해봤지. 버스 타고 아이고, 집에 가라는 교회를 가라는 거야. 여기 우선 이름 대라고 내가 여기다서 올려놨는데. 언니요 아이는 늦게 왔노. 아니 부산에서 누가 와가지고 카톡을 안 해준다고 다 했는데 지금 이러네. 아니 수천에 나라에 같이 있었다는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했다고. 그 저 자길 형제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1분 정도 할게요. 하다가 또 더 하고 싶으면 더 하면 돼. 바톤 이용만 돼. 레위기는 이제 제사 드리는 내용인데요. 맞아. 그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비둘기, 송아지, 소, 비둘기, 소는 송아지죠. 염소. 저런 이제 동물들이 나오고 그다음 식물들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보리, 가루, 밀. 고운 가루. 그런 고운 가루, 이런 걸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건 이제 동물,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사람이 이제 영광스럽다는 걸 말합니다. 어린 양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이제 그 제물 중에 대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로 말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물로서의 자신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물로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라는 거죠.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도 드려짐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그런 이제 본래의 위치를 태워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제물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제물인가, 모든 인생에 가는 길을 보여주고 인생의 운명을 제시하는 그런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발견되기만 하면 인생이 가는 길이 전자장 하나 어디로 드릴까요? 정해져 있는 게 보여지고 내가 엉뚱한 길로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물로 정해진 길이 복된 길이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길로 가셨죠. 12살 때 예수님은 이제 부모님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진 걸 보면서 아, 내 인생이 제물 인생이다 이걸 알고 동생이라 가셨던 거죠. 30살 때부터 우리도 이제 그 내가 나도 제물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인생은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제물이 이제 어떻게 드려지는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물은 온전해야 된다. 흠과 있고 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깎여져야 되고 이제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씻어져야 되고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담고 있거든요. 그냥 뭐 아무 짐승이 잡아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씻어서 이제 정강이 하고 내장하고 이런 건 이제 다 분리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껍데기 뺏기고,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제 우리 자신은 껍데기도 벗겨지고 또 각도 떼어지고 뭐 내장은 또 그에 태우고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과정이 우리가 사람이 되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런 이제 제사법을 통해서 제물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우리 자신이 벗겨집니다. 각이 뜨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갖추면 그때 드려지는 거지. 그냥 이제 바로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인격으로 처리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를 보면 그죠. 자세히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형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제 21살 때 75년 된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그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새롭긴 한데 한 1년 정도 들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가 보이고. 그러면 그때가 대학생 시절이네. 네, 대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보였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예, 어떤 변화예요? 그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이제 CDC 회원으로서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 운동에 참여하고 나로서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이제 쓰이지고 싶고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 자신이 이제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독교를 떠나려고 생각했죠. 나는 CCC도 떠나고 왜냐면 내가 안 변하니까 떠나려고 했는데, 그 이듬해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이엘리 목사님이 간사로 오셨어요. 이엘리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데 아, 이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이분을 따라가면 제가 변화되겠다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네, 네, 네. 그 변화 이전에 나는 어떤 나였고 네. 변화된 이후에 나는 어떤 나였어요? 변화 이전에는 내가 그 예수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 성령 충만을 남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도 가르쳤거든요. 내가 막상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혼돈 상태에서 이제 기독교를 떠나려고 한 시점에 예리 목사님을 만나서
아 이거는 정말 성령이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분으로 이제 보여졌어요.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세계가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제가 그 내게 찾아온 예수로 그렇게 보였죠. 근데 그 예, 설사 이 말씀을 깨닫더라도 이것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 그게 또 쉽지도 않고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83년도에 정혜자매와 결혼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실제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걸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아, 어떤 경험?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나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사람인데 이제 같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부서져야 되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합으로 가는 길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돼야 되고 내가 부서지고 각이 떠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오랜 시간 겪으면서 연합으로 이끌어가는 중에 경험했습니다. 그걸 좀 그 성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많죠. 제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 예. 예수를 믿는 목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저 부부간의 쌍방향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죠. 여기 자매도 이제 많이 서로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만나지는 경험. 예. 그만. 우리 끝났어요. 한마디 저희들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데. 아, 저는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내 자신이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노래도 하고. 우리도. 그러고 제가 하나같이 느끼는 게 하나같이 다 우리 합창대원들 다 사람들이 너무 착한 거야.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물로 이렇게 가져진 사람들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이 노래를 같이 하면서 내가 힘이 나고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와가지고 같이 노래를 하면 저절로 내가 한번 살아나는 거야. 내가 힘이 솟는 거예요. 힘이 솟는 거야. 내가 사실은 우리 염경승 자매 나한테 심심하지 않느냐고 나한테 그렇게 여러 번 물었는데 사실 나 바쁘거든. 너무 바쁘거든.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다가 앉아 있을 시간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때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쉬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떨 적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화요일날 했잖아요. 화요일날 하고 그 화요일날이라는 게 우리 주중이잖아. 주말도 아니고 주중에 한참 뭐 해야 되고 뭐 뭘도 봐야 되고 하는 주중이라고. 주중인데 어떨 적은 피곤하니까 아이고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이고 뭐 그런 마음도 갈등도 있어. 없는 게 아니었다고. 아닌데 또 나는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는 성격은 아니야. 꾸준히 밀고 나가는 성격.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꾸준히 밀고 나가는 성격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내가 아프다고 결성한 적 없지요. 네, 한 번도 없잖아. 이제 또 그 정도 시간이 없다 우리. 아니요. 한번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힘을 내서 나와서 같이 노래하면 내가 그때는 진짜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새 힘 얻어 이게 새 힘 얻어서 산다는 게 주 안에서 새 힘 얻어서 산다는 게 이런 경험이구나. 이런 경험이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영어 이렇게 가사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석할 때 그 실제로 나한테는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도 날 수 있고 얘기하면서 또 기쁠 때는 기쁘게 내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길게 얘기는 못 하겠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내가 뭐 지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노래를 할 수 있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을 내줘서 같이 노래를 즐겁게 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하자 배워. 선생님 하자 배워. 나? 예. 선생님은 힘이 노래하고 나면 힘이 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정말 이 합창 영합창 시간이 저한테도 저한테는 그 정말 일주일에 힐링 받는 시간이에요. 저는 노래를 오래된 분들 알죠? 제가 노래 언제 했어요? 저는 한글 노래도 못하고 뭐 영어로는 더군한데 그때 왜 제가 신 교수님 보자마자 그 영어 합창 할 수 없어요라고 했는지 저도 몰라요. 도대체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뭐 그게 생각한 아니라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 맞아. 아니 사모님 걔 오신다 소리 듣고 내가 바로 했더니 또 바로 연락이 와서 저도 하여튼 일단 시작하고 보자 해서 했는데 첫 니로마이 갓 하는데부터 너무너무 난 우리도 감동이 되는 거야. 이거 아이도 기억해. 니로마이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즐거워서 이렇게 늘어났고 제가 방학하지 마자는 것도 사실은 저를 위해서 일주일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이제 노니까 그래서 제가 방학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제 한 달 이제 우리가 이제 쉬고 하여튼 뭐 신 교수님이야 교회로 이렇게 그 찾아서 오셨지만 그 우리 박 교수님은 정말 우리 영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영어 합창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손길 같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솔직히 뭐 영어 합창 누가 와라 이런 것도 하나도 사실 모르고 그냥 올 사람 이렇게 모였는데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억지로 뭔가 막 계획해서 한 게 아니니까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도 그랬어요. 그냥 방문 해놓고 올 사람 오시고 말 사람 마시고 이랬는데 의자에 딱 막혀서 더 많이 와도 안 돼. 의자 없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은 위에서 하시는구나 이런 게 이런 걸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더 경험이 되고 하여튼 그동안 이제. 또 한 달 방학하고 다시 만나겠지만 이렇게 우리 박 교수님 놀라운 그 정말 우리 치은 목사님도 실력 있는 분한테 받고 자기가 이 공부를 한다고 이랬는데 진짜 이렇게 실력도 있으시고 또 마음도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너무 우리보다 더 뜨거우셔갖고 우리 앞에서 항상 이렇게 눈물을 지으면 찬송하는 거 보면 우리는 가슴이 좀 왜 이렇게 근데 영어 읽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정말 그 노래할 때마다 감격이에요. 정말 감격이고 하여튼 우리 두 분 교수님 만난 게 저희한테 너무 행운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금이 했어요. 신금이. 저도 이렇게 박정희 교수님, 박정희 이름 이렇게 알고 보니까 걔네 또 은대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교수님 가진 저는 언니 가고요. 이렇게 만나서 같이 또
훌륭한 지기자님을 모시고 우리 말씀하신 대로 착한 단원들과 제가 반주할 수 있는 게 참 영광이고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참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교회 앞에 또 누구에게인가 참 우리가 즐겁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멘. 영희도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내가 옛날에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찬송가에 한글로는 많이 불렀는데 내가 영어로 노래를 한다는 생각은 내 생각에 없었던 나는 그거라고 너무나 먼 사람이고 내가 애들을 공부 가르치면서 애들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애들은 자기네 이렇게 학교 가는 것을 밟아가지고 초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다 갔는데 보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학력이 제일 한팔이야. 다 좀 그래도 자기네들로 다른데 정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 초등학교 딱 6학년만 마쳐졌어요. 그 빚 보증서 가지고 살림이 바닥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졸업하고 학교를 가고 싶은데 갈 형편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포기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학교를 다니고 싶었던 꿈을 꿔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내가 그게 애들 다 대학 졸업하고 했는데 그게 안 없어졌나 봐. 나는 이제 못 가니까 다 포기했지 했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63살 때 검정고시로 갔어. 여기 수성구. 거기 가가지고 시간은 없으니까 밥만 마치는 걸로 해가지고 1년 동안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63세. 그렇게 해도 이제 또 더 이상은 이제 공부도 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게 있어야 뭘 하죠. 이제 영어 합창 모집한다고 경선 언니가 딱 사랑방에 올려놨더라고. 경순 언니야, 언니 우리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갔네요. 갔는데 정말로 영어는 무지거든요, 무지. 내가 그냥 ABC 이렇게 차례로 있으면 그것이나 있고 이렇게 하지 그냥 딱 단어 따로 있으면 몰라,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찬송가는 이제 많이 불러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그래도 맨 처음에는 정말로 못 하겠더라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했는데 계속 좀 반복해가지고 따라서 해보니까 이제 잘은 못해도 조금씩 따라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하는 게 감사했고 그렇게 그 세상의 자격은 다 그만큼의 자기만큼의 그런 사람을 뽑잖아요. 서울대생을 뽑으려면 그만큼 있는 사람을 뽑고 뭐 대명대 피아노학과 학생 뽑으려면 우리 보영이 계명대 피아노학과 들어갈 때 얼마나 연습 많이 해갖고 들어가잖아요. 피아노학과. 그만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은데 여기에서는 그 실력이 없어도 무조건 아무나 뭐 그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사람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목사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그게 나는 감사했고 그 상우의 해라 공부를 상하 공부를 하는데 그 다윗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막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쫓아가는데도 다윗이 원망을 안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사무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후로 그 사우랑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모는 버렸지만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거를 생각하고 다윗은 계속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열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아들의 관계고 목사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도 같고 교수님도 우리가 정말 시간도 안 지키고 한 시간 막 늦게 그렇게 오셔도 우리를 야단 안 치고 우리는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만큼 그래.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말 안 듣거든요. 시간도 잘 안 지켜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왜 시간을 안 지키냐, 왜 말 안 듣고 그러느냐 소리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다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박 교수님도 딱 그러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자격으로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을 보면 차별이 있어서. 맞아.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 나왔잖아요.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그랬는데 나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잖아요. 6년 학교 다닌 거, 한글만 아는 거. 근데 이렇게 차별로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를 다 이렇게 같이 이끌어 가신 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휘하면서 제일 많이 쳐다본다고. 왜냐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이제 노래를 하다가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찬양대. 그러면 나는 잘 몰라도 지휘자를 딱 보면 뭐 할 것이 딱 이렇게. 그러면 나는 잘 모를지라도 딱 쳐다보면 아 이제 뭐 그게 알아지니까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이렇게 다음 들어갈 저기가 딱 저기 연결이 되니까. 이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저는 두 권을 삐졌어요. 첫 번째 삐졌는 거는 전에 항란이 누나가 데려온 그 선생님이 이제 안 나오는 문제로 내한테 이제 여러분 이제 내가 지적했는 거 그 때문은 아니다. 이래 했는데 김선희 누나가 자꾸 찾아가 사과하라고 그래가. 아이고. 내가 김선희 누나를 이렇게 그때 굉장히 섭섭해가. 누군가 보기가 싫다. 너무 죄송하고. 보기가 싫었어. 그러니까 이제 몇 주 빠져버리고. 또 이제 농담이 하면서 이제 신용일 교수님 새벽에 5시 대 출발한 말인데. 내가 30분에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세 번이나 나를 연속을 안 태워주신 적이 있어. 새벽에 그리고 신 교수님이 이제 삐져져가지고 나 오늘 처음 한다. 그래서 교수님 교수님대로 가버리고 엉뚱한 뭐 다른 형님을 태워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삐져버렸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 그런지 원래 내 성격이 잘 삐집니다. 너무 참 죄송한데 나는 연합창 이걸 하면서 이제 인자는 뭐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지만 나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수하다는 것을 박정희 교수님을 통해서 봤어. 어린 소녀 같은 거야. 그래가 야 이거 참 이거는 이제 신 교수님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어릴 때 그 아주 이제 귀하고 아주 이렇게 소중한 그런 소녀를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박정희 교수님한테 반했는 거지. 나 소속 안 한대. 엄마하는 싫은 거는 정말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해맑아가지고 거기에 취해가 따라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장에도 가고 이제 했는데 내가 두 분께 아버지 어머님 같은 거는 이제 보살핌 속에서 내가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참 시편 23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 찬송을 이제 많이 불렀지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결핍되었고 부족한 모든 인생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합창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학자의 어머님 밑에 불우하고 매일 싸우는 형제들 속에 자랐는데 이제 이렇게 부유하고 윤택하신 분들 그리고 기름지신 분들에 의한 축복들이 내게 알알이 채워졌는 거야. 그래 나의 교회 생활이 항상 채운 거야. 너무 이제 감사한 2019년의 한 해였습니다. 아멘. 야, 역사를 딱 우리 유행에도 할 거냐? 솔직히 그냥 불만 간단하게 하나. 응. 네. 이게 다 해 갖고. 많이 먹더라. 아, 내가. 난 달게 먹겠는데.
아니 너무 순수한 돈은 돈을 모시고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 네. 난 음악을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부르는 건 그렇게 부르는 건 특히 다 안 좋아하고 듣는 거 부르는 거 참 그리고 막 옛날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 뭐 무용하고 운동하고 뭐 음악 듣고 뭐 이런 건 너무 내 아버지 남은 그런 이런 게 싫어. 근데 내가 먼저 벌써 만나기 전에 하나로 하나로 참 이런 거 음악이 면밀하는 거라. 어 그래가지고 정말 안 빠지고 누구 누구든지 한두 번은 빠지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안 빠지고 그렇게 참석했는 거라. 그래 한 결과 다른 사람은 뭐 집에서 발표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집에서 연습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안 빠지고 계속 참석한 게 그게 집에서 안 들여봤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뭐 누구는 집에서 계속 연습하는데 나는 안 빠지고 참석하는 그게 이제 결국은 다 암기도 되고 출석이 최고예요. 출석이 최고라는 거라서 경험하고 하나를 막 너무 빠져가지고 다녔는데 근데 이 기억이가 언니 참석해봐 해가지고 내가 참석했거든요. 나도 이제 경선이 보고 하나를 언니 참석해봐 너무 좋아하니까 언니 왔는데 어느 날 부터 뭐 바쁜지 안 오더라고요. 하여튼 일단 그랬어. 근데 하여튼 그러고 이제 하나로 한지 한 몇 년 되면서 나갔는데 이제 영화창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언니는 뭐 날 보고 오라는 소리 한 마디 안 해도 백정이라든가 한마이라든가 전부 다 언니 와 언니 왜 안 와 하고 계속 날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명식이 영어생인데도 원래 또 음악을 안 좋아하는데다가 그렇게 또 영어 합창이니까 그냥 합창이 아니고 영어 합창이니까 나는 막 영어 엄청 참사하려고 영어 선생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영어 선생에 명퇴했습니다. 그래갖고 하여튼 막 아예 영어 합창 참사하려고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계속 막 오라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오라 하는데 한번 참석해볼까 했는데 아이고 첫날부터 우리 교수님한테 반해가지고 아 교수님한테 말해봤는데 한 번도 반한 적 없거든요. 한 번도 반한 적 없고 매번 보는데도 너무나 하여튼 어쩌면 저렇게 순수하고 예쁜 사람이 있어. 아 진짜예요 진짜 이거 진짜 A형이 바로 거짓말 못하거든요. A형만 못하냐 거짓말. 그러면 신 교수님도 그렇지만은 특히 교수님은 정말 내가 보면 막 그 하여튼 그 열정 순수 뭐라 그러면 좋은 말 나가다 붙여도 여자 중에 여자 맞아 여자 중에 여자예요 또 그러고 고우시네 진주 같은 분이지 그리고 너무 두 분이 있잖아 어울리는 한 사이인 거예요 저는 한때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소질이 막히고 그냥 이렇게 살게 됐는데 교수님 만났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전공을 안 해도 전공하신 분이 계시니까 따라가면 되잖아. 그래서 참석은 안 했지만 그 뭐 교수님 올린 나 했으니까 네 의심이 안 나더라. 첫날부터 뭐 이렇게 첫날부터 다 지금 입력돼 있어. 얼마나 좋은지 지금 대리만족 중이고 저 근래에 그 뭐 음악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장이 열려가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나는 우리 집에 어떤 이래 연속적인 일들로 인해서 시끌벅적 막 계속 뭔가 잡음이 막 울렸어. 그러나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
자기 경제하고 상담도 하고 교대도 하고 그런 결과 오늘 이제 결론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뭐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 만들국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각 사람 다 빚어가시는데 내가 손댈 일이 없구나. 어? 결론 딱 내려지니까 조용하이 조용해졌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편하고 마음이 넓어졌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각자 차 나눠서 적당하게 나는 무슨 차 타? 차 어디 차?